어떤 훈련 오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은 제가 항상 경기 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끼리 선수끼리 콜플레이가 너무 안 돼서. 아 맞아. 뭔지 몰라. 콜플레이가 뭔지 몰라.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 없는 그런 건데. 정말 이거는 연습한다는 것도 웃긴데 우리 팀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스포츠도 있었고 축구하고 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아, 주로 쓰는 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간다. 왜냐하면 볼이 가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동국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볼을 잡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딜 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패스 주는 사람이 나한테 주면서 간다 그러면은 뒤에 수비가 이제 가는 거죠. 아~ 만약에 수비가 없어. 주면 돌아서. 돌아서면 되는 거고. 아, 주면서 돌아서. 내가 요한이한테 주고 싶은데 앞에 사람 있어. 주면서 놔두라 그러죠. 놔두면은 요한이한테 하죠. 놔두.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조은희 코치랑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공격 숫자는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수비가 셋에 공격이 네 명이라든지 1분 동안 한번 버텨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비 두 명, 공격 세 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재현이랑 장군이랑 먼저 한번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공격수에 이제 동규랑 현우, 대훈이, 미드필드 대훈이랑 이렇게 세 명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 수비나 자, 공격이나 실전이야. 자, 그리고 수비는 무조건 버티는 거야. 지켜줘야 돼. 나머지들도 잘 봐. 오케이. 예. 고.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현우, 가운데로. 현우, 가운데로. 됐어. 더 올려, 어디 재현 올려. 더 올려, 어디 재현 올려.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더 올려, 어디 재현 올려. 라인 치고 있다가. 옆에 뛴다. 옆에 뛴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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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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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못 쉬게. 가운데를 막아야 돼. 자, 그 자리, 그 자리, 자리. 요한이가 밖으로, 밖으로라고 얘기해. 13초 만에 골 먹었어, 13초. 여기서 콜을 돌아갈 때 콜을 돌아간다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리는 거야. 헤이, 현우, 가운데로, 현우, 가운데로. 패자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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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가 라인 치고 있다. 장군이 위치가 여기였어 지금. 너가 골키퍼도 그렇고 재현이한테 밖으로 주라 그래야 돼. 밖으로. 밖으로 주라는 말은 재현이가 밖으로 슈팅만 여기서 슈팅 때리게 만들어주고 밖으로 유도를 하라고 밖으로 주라고 그래야 돼. 여기서는 골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드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한이가 말해줘야 돼. 그리고 네. 장군아, 장군이랑 재현이가 귀를 열어놔야 돼. 계속 못 보는 거 여기 보고 있잖아. 너희가 그걸 다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와, 쉽지 않다. 오케이, 한 번 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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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그렇지, 괜찮아. 줄도 없어, 오케이. 리턴, 리턴.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응교. 뒤로 돌아간다. 장군, 버텨내고. 오케이. 한 번 더. 자, 바로 가자, 바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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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저기 돈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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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나이스. 9번, 고, 고! 1분! 바로. 야, 라인 올려. 네네. 야, 이쪽으로 좀만 와주세요. 뛴다! 왼쪽! 뛴다! 왼쪽! 시원히 가야지. 재현이 가야지. 앞에 야, 붙어. 막아줘야 돼. 앞에 야, 붙어. 막아줘야 돼. 됐어, 됐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헤이, 이대. 그렇지. 야, 재현. 야, 재현. 너 지금 이 계속 되는 상황에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 니네 콜플레이 하나도 안 나왔어. 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 오, 깜짝아. 아. 간단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야, 여기서. 야, 너 거기서. 나 간다.
너만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편 11명이 다 들려야 돼. 네. 잡아봐. 원희야, 돈다, 돈다, 돈다. 나도, 나도. 기다려, 기다려, 나도 기다려, 기다려. 나도, 나도. 기다려, 기다려, 나도 기다려, 기다려. 나, 나, 나.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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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계속 소리쳐야 돼. 우리가 소리를 또 치면 이 상대도 불안해. 왜? 움직이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잖아. 자, 4대3 갈게, 4대3. 수비라인에 재현이랑 장군이랑 남규 가운데 들어와봐. 형태기 형이 내다보고 있으니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격 4명. 은규, 현우, 준호, 실구. 남규야. 이것은, 이건 여기는 무조건 남규가 콜을 많이 해줘요. 예. 중앙이니까 거의 전달 다 하고 끌어 당겨 들어와 나가지 마. 그것만 해줘, 그것만. 장군아, 무조건 나가려고 하지 마. 네, 네. 수비가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졌어, 이제. 골 먹으면 안 돼. 네. 1분 동안. 오케이.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안쪽, 그 안쪽으로. 라이, 라이, 라이. 좀 올려, 좀 올려. 선영. 다시. 좀 올려, 좀 올려. 선영.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계속, 이동, 화, 이동. 가, 가! 계속, 이동, 이동. 화, 가, 나가, 가! 태형! 가, 태현아. 문 열게. 해, 해, 태근이. 바로. 야, 재현아. 저쪽은 측면 낙포로 나갔잖아. 네가 가면서 땡겨!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문서지 몰라? 네. 그래야 얘네가 땡길 거 아니야. 지금 재현아 잘 봐. 지금 이때는 자 땡겨 땡겨 와 자 땡겨 땡겨 와 이 느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재현 네가 소리쳐야 돼. 네 혼자만 가고 얘네가 안 땡기면 어떡할 거야. 네. 여기 가운데 구멍이 나는데. 네. 야 저 전광판 보고 소리 한번 쳐봐봐. 땡겨 크게 해봐봐. 땡겨! 이거 하지 말고 경기 중에 이거 할 일이 있어. 그게 땡겨! 땡겨! 간다 해봐. 간다! 간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재현아. 좋아. 재현 화이팅! 재현 좋아! 화이팅 화이팅! 해봐! 화이팅!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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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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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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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땡겨! 자 기다려 오케이. 자 기다려 오케이. 돌아뛴다. 스톱 스톱 가, 스톱. 가. 돌아뛴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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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톱. 가. 장군이랑 지금 남규랑 아빠 갔지. 그러면 지금 재현이 어디 있었어? 이 뒤쪽에 있었어요. 지금 봐봐. 자 기다려 오케이. 돌아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재현이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수비 선수들한테 문제야. 같이 라인만 맞추면 돼요. 네. 라인만. 오케이, 고. 네. 안쪽, 라인, 안쪽, 라인, 라인. 가져, 가져. 내가. 정훈아, 정훈아. 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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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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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장쪽, 안쪽, 안쪽. 가져, 가져. 정훈아, 정훈아. 오케이, 태규야. 해, 여기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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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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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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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왼쪽 형 가져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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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형 가져 오케이 오케이 살살 살살 응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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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 저 안쪽 저 안쪽 저 안쪽 저 안쪽 저 안쪽 잡아 굿 와! 네. 지금 많이 시끄러워졌잖아. 네. 얼마나 좋아하죠? 하나만 얘기해. 이거보다 더 시끄러워야 돼. 네. 네. 아주 좋아. 수비 하나 더 들어갈게, 수비 하나. 수비 한 명 더. 1분만 막아내면 돼, 1분만. 고!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 내가, 내가, 내가. 수비 가자! 오케이, 최고! 수비 가자! 붙어! 수비 가자! 내가, 내가, 내가. 오케이. 내가 봐, 힘들죠? 오케이. 내가 봐, 힘들죠?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준현이 가져, 준현이 가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겨, 당겨, 당겨.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준현이 가져, 준현이 가져, 준현이 가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져, 준현이 가져. 다시 미, 미, 미. 사이 하나, 사이 하나. 오케이, 굿. 당겨, 당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이 하나, 사이 하나. 오케이, 굿. 걷어, 걷어, 빨리. 오케이, 다시 여기. 빨리. 당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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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내 방금 오케이. 좋아. 야, 시끄러워졌다. 시끄러워졌어 이제. 아, 형님. 자, 박지현 선수. 이제 세 번째 차례인가? 네. 어때요? 조금씩 느는 것도 있는데 아직 뭐 실수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중되고 있지 않아서 라인도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현 선수가 정말 모험이었었는데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빨리 실력도 향상되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행복하죠? 네. 되게 다 모든 게 지금 다 아름답죠? 자책골 넣고 나서는 아름답진 않던데 올려주고 위에 들어갑니다. 힘이 뭐예요? 박지현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서로 골 사인이 전혀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수비는 박지현 뒤에 누가 있죠? 요한이 형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선을 지켜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한 골 막는 게 두 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네. 일단 센터백이 가장 본인은 원한다는 거죠. 네. 뭐 다른 포지션도 한번 해보고 싶, 스트라이커를 해보고 싶다는 여기 적었는데. 네. 스트라이커도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축구할 때 갑자기 스트라이커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재현이 스트라이커 올려. 네? 태수리 수비라고. 오케이 오케이. 재현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여기 맨 공격수 공격수. 그거는 그 박지현 선수가 잘해서 스트라이커를 올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비에 피지컬 좋은 선수 위로 늦습니다. 그리고 킥을 때려놓고 떨어진 걸 슈팅하거나 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수비를 다 투입하는 거예요.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근데 그게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먹혔잖아요. 네. 수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현 선수는 센터팩이 제일 안성맞추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축구를 빨리 했으면 센터팩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대 이상인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